자, 안녕하세요. 알약입니다. 오늘은 우리 개구리 패밀리 보스가 수입을 진행했었는데 그 개체들 받아왔고요. 한번 바로 보실까요? 자, 저도 안에 내용물은 아직 못 봤어요. 일단 테이핑만 빠른 영상 진행을 위해 벗겨놨고요. 한번 볼까요? 자, 흰문제도 테이핑이 되고요. 자, 개구리 패밀리 보스한테 온 개구락지들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뭐냐, 어떤 부분이? 거제 딱구리네요. 보이시나요? 진짜 귀엽습니다. 뭔가 물고 같이 생겼는데? 소심하네요. 귀엽습니다. 너무 귀엽습니다. 물고 같이 생겼는데 물진 않네요. 쉑쉑거리고 있습니다. 자, 버젯 딱구리 암컷입니다. 버젯 프로이죠. 요즘 인기 많은 개구리예요. 암컷 성컷이요. 그 다음에 오늘은 자, 차코 팩맨. 신기했다. 제품 손으로 볼게요. 차코 팩맨 암컷 성층입니다. 자, 개체 이쁘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차코 팩맨 암컷 성층.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수입 개체들이죠. 뛰어나오네요. 나와도 어차피 묻기만 가니까 잠깐 나와서 돌아갑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수입 개체들. 자, 첫 번째는 과연 누구일까? 자, 뭔지 아시겠나요? 네, 바로 그 팩맨입니다. 퍼시픽 팩맨 브라운폼입니다. 퍼시픽 팩맨 특징으로는 팩맨 중에서 가장 작게 자라요. 암컷 성체 기준으로 7cm 정도로 아주 작게 자란 소형종 팩맨입니다. 무늬도 특이하죠. 사크 팩맨하고 생긴 것 자체가 다르죠. 다음은 퍼시픽 그린. 날씁니다. 날씨 거기로 가면 잘 먹힌다. 자, 퍼시픽 그린입니다. 무늬가 이쁘죠, 얘들은. 너무 이쁩니다. 옆구리도 이쁘고. 퍼시픽 팩맨 5마리 제가 들여왔습니다. 원래는 수리남하고 하려 했는데, 수리남하고 다른 애들은 제가 브라질하고 수리남은 다른 데서 이미 들여왔다 보니까 애들은 하지 않았고요. 조만간 또 괜찮은 수입권이 있으면 그것도 받아오려고 합니다. 퍼시픽들 날씬거 좀 해서 이렇게 브라운 두 마리, 그린 세 마리 이렇게 받았으니 얘는 자꾸 어디다니. 나는 퍼시픽도 마음에 들고 그 차코도 마음에 드는데 거짓이 가장 마음에 들어. 물거짓인데 엄청 소심해요. 너무 이쁘다. 거짓의 매력. 씩씩거리는 거 들리시나요? 씩씩거립니다. 이 둔한 몸뚱이를 어딜 또 나가려고. 자, 일단 보너스 영상으로 이번에 입양한 개구락지들이고요.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오네? 걸어다녀. 너무 귀엽습니다. 자, 감사합니다.